아, 그러니까 이제 소리가 들리는구나. 아, 어, 되게 잘됐다. 야, 아, 정말 아, 오래간만이다. 아, 정말이야. 이제 소리가 들리네. 김대현, 이성, 송수진, 박진영, 최연기, 곽태영. 아, 꽉형이야. 김이란 건, 아, 여기 이름이 있구나. 김이콩. 노성수, 아, 우리 캐니박. 뭐 캐나다 대통령이라며 이동형 이동형 이거 야, 근데 오늘 호스트가 아니 아주 자 늦게 신고합니다. 아 이제 소리 들리네. 내 정말 끝까지 막 그냥 듣고 있을 부셔버리려고 그러다가 만하다. 말이야. 야, 너가 케이블 꽂아 있어서 그러지? 이 어? 하는 거 지금 소리가 뭐 빼서 지금 소리가 들리는 거야? 몰라, 아무나 들다 만지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 전화가 꽉 터지네 지금. 뭐아 내가 그거 알면은 뭐 아무나 막 만지라는. 그럼 준비한 그 아직 하지도 못해. 칸츄리 있어? 하나 해야지. 하나 하자, 뭐 하자. Take me home. Can take me home, country. 뭐지? 너 웨스트 버지니아 블루리지 마운틴 샤난도 리버 다켄더스티스 호스. 아 이제 그만 하자. 아주 목소리 좋다. 이 정도 목소리 이거 좋지. 쉽지 않아. 이거 옛날에 많이 불렀을 그럼 거야. 아무튼 이거 사람 청청 나오는 게 어려운 거라고. 이 노래 쉽지 않아 이거. 그럼 노래도 쉽지 않구나, 이건. 잘한다. 넌 하모니카 들어본 적 있니? 동영이? 하모니카. 하모니카. 하모니카 며칠 전에 문대현이가 아주 그냥 뭐 끝내주던데 그냥 글쎄. 대현이가 교회에서 많이 부른 것 같아. 그래, 그럼 한번더 얘기 나온 김에 간단한 걸로 아니 하모니카. 그지 말고 진영이 아까 얘기했던 거당뭐 그거 좀 들어보자고. 어, 당 얘기 어, 참. 괜히. 나도 당약을 먹는데 그거 어, 중요한 거 같아. 오케이. Sorry. 제가 여기 저 그룹 미팅이 있는데 13명 중에서 5명이 이 당뇨 약을 먹는데 그 나이가 되게 이제 70부터 한80 사이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우리도 그게 상당히 가까이 있는 거야, 그거를. 어? 그러니까 10명이면 3명, 4명이 당뇨 약을 먹게 돼 있어, 지금. 우리 나이 근데 조금만 잘못하면 그래. 근데 이게 뭐냐면은 내가 그걸 비디오를 만들어 놨어. 그러니까 이제 내일쯤 내가 저기 이 사이트에 올릴 텐데 이게 이걸 해가지고 찔러. 피를 낸단 말이야. 그러면은 여기 그 체크업 하는 거 이제 스트립이거든, 조그만 거. 그거를 여기다 끼면은 끼어가지고 피를 묻히면은 여기에 혈당 저게 나와. 지금 보통 사람들은 공복에 100 이하야 돼. 응? 근데 나는 오늘 검사를 해보니까 106이야. 내가 보여줄게. 잠깐. 지금 저 진영이가 얘기한 그 수치가 어떤 사람들은 6, 2, 7, 8 그걸로 하고는 지금 그래. 100 그거는 네. 나는 지금 그걸로는 7 그게 더 정확하대. 글쎄요. 근데 그 미국도 6, 7, 8 뭐야 5. 아, 그두 가지로 나와. 두 가지 나오는데 네가는 이 홀수로 얘기한 건100 이하. 100 이하면 6 이하가 되는 거야? 7 이하가 되는 거야? 6 이하하고 같은. 대부분 홀수로 나와. 미국 의사들도 홀수로 얘기한다고. 근데 근데 이거는 지금 저기 100 100 그걸로 이거는 이게 이제 옛날 방식이야. 이제 그 근래 태영이. 태영아. 이렇게 해서 나오거든. 너 약국을 50년, 100년 했으니까 알거 아니야.
수치가 뭐가 맞는 수치야? 이게 지금 나는 지금 106이야. 오늘 검사한 게. 근데 지금 말을 끊어서 미안한데 내가 말하고 보니까 대학만 하고 얘기하는데 그 수치가 달라. 니네 의사, 니네 의사, 니네 의사 다 의사마다 견해가 다른데 일반적으로 6 이하면은 정상이야. 이상이면은 보드라인이야. 6.2 이 복구복구야. 6.5 약 먹어야 돼. 이렇게 되는데 그 쉽게 얘기하는 건데 아, 어떤 사람은 나이가 네가 몇이냐? 연기 지금 77이야. 너 75, 75지 너? 연기 75야? 75야. 75하고 77하고 78하고 80하고 나온 노인은 당이 좀 높아도 예를 들어서 6.2, 106이라도 it's okay. 노인은 당이 잘 분해가 안 되니까 노인은 그대로 조금 높아도 약 먹는 것보다는 그냥 갖고서는 몸하고 운동하고 음식으로 조절을 해서 내려갈 생각을 해야지 약은 나도 거기에 도움한다 하는 의사도 있고 아니 내가 약을 먹자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걸 자기가 자신을 알지 못하면은 내가 수치가 어떻게 되는지 그 모르고 그냥 계속해서 거의 퍼져 버린다고 물어볼게. 미국 애들은 니네 이 블러딩 테스트를 1년에 몇 번 해? 글쎄 자기가 하기만 나름이야. 그 저희 시켜받는 사람은 3개월 네 번까지 할 수가 있어. 그 니네 패밀리 닥터가 다 있잖아. 3개월. 3개월 한 번도 이거 테스트 하지. 최소한도 6개월에 한 번씩은 누구나 다 한다고. 자기가 제일 그리고 제일 먼저 자기 뭐 부모 뭐 유전 뭐 그런 거 형제 하고 6, 100 정도 돼 갖고서는 더 운동도 좀 하고 걷기도 좀 하고 하면은 나이 먹은 사람은 자꾸 약을 먹으려고 그러면은 당약 먹고 혈압약 먹으면 이건 이제 이게 고민이 많은 거야. 거기다가 또 콜레스테롤 약 먹지, 그다음에 전립선 약 먹지, 애틀리스트 좀 이렇게 되는데 너 그거 저 뭐야? 니네 집에 그냥 찾아왔어? 전화도 안 하고 그냥 찾아왔어? 이 미국이 지금 얼마나 심한데? 아니 문 앞 문을 문턱을 넣으면 안 돼 아무도. 아 그럼 바깥에 집안에 아니야? 우리 애들도 안 와. 넌센스야 넌센스. 우리 집에 어떤 사람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발로 차버려. 근데 미국 사람들은 생각이 틀려. 이 백인들. 야 미국 사람들 트럼프 이 족속들은 생각이 틀려. 어떻게 그래? 근데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야. 똑같아. 트럼프하고 생각이. 어떻게 들리냐? 다 걸려야 끝난다는 거야. 다 집단 가면. 이게 다 그래야 끝난대.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거라는 거야. 그 사이에 늙은이들은 다 죽어. 맞아, 예, 맞아. 그러니까 위험한 트럼프 지금 어떤 경우였냐면은 마스크 안 하잖아. 80, 78세 되는 놈들은 다 죽는 거야. 그래서 이 일부 지금 그러니까 지금 미국 안에서 이 숫자에 비해서 가장 거의 걸리는 게 많은 데가 사우스 다우타하고 노스 다우타야 지금 인구당 그 가장 감염 수가 많은 데가 그가 제일 심해. 왜냐면 걔들 이거 안 써. 와이드들 이거 안 써. 거기는 그 사우스 다우타 주지사가 여잔데 그 사람 쓰지 말라고 그래 여자가 그 주지사가 쓸 필요 없다고 그리고 근데 그 얘기 한번 해보자. 지금 뭐 나오신 건데 대통령 지금 뭐 누가 되는 거야? 야, 우리 거기다 돈 일부씩 걸자. 그죠? 야, 걸자. 누가 될 거야? 아니 이게 말이야. 그 바이든 보면은 뭐 그쪽 그냥 다 진행하고 지금 그 저 이 트럼프 쪽 보면 그냥 왜냐면은 이게 왜 그래?
그러니까 네가 얘기할 때 내가 바로 응답을 하잖아. 그러면 이게 짬뽕이 돼서 안 들려. 연결이 안 돼. 이 얘기 좀 해. 우리 저 그 전에 아주 그 네. 시카고 뭐 얘기도 좀 하고. 시카고야 뭐 항상 그렇지 뭐 여긴 진양이가 그냥 뭐 이런 그 IT 계통에 저거는 완전 꽉 잡고 있고. 시카고를 꽉 잡고 있어, 진양이가. 꽉 잡히는. 저 경태이가 토론토 꽉 잡고 있는. 어. 시카고에 나하고 대니하고 둘 뿐이 누가 꽉 잡고 뭐 꽉. 이영만이 그 가까이 있지 않냐? 이영만이가 글쎄 그 저 미러키에 있거든, 위스콘신. 그래가지고 나하고 몇 번 그 카톡을 했는데. 걔는 또 그 선교 활동하느라고 바쁜 모양이더라고. 오. 그래서 만나지는 못했어. 그렇구나. 거기는 가깝게. 그럼 한 시간 반 거리지. 아. 오. 자 이제 뭐 해지지. 영웅이가 아니더라고. 아, 그래? 영적으로 그냥 많이 그 저 감화가 돼가지고. 선교에 많이 힘쓰고 그러더라고. 대단해. 야, 대단하지. 내년에 8월달에 시카고 가야 되는데. 그래. 누구야? 누가 시카고가? 코로나. 조성수가? 아니. 아, 경태가? 우리 조카 선녀가 결혼하는데 시카고에서도 안 해. 걔는 시카고하고 왜 이렇게 만나서 그냥 이렇게 이게 좋다야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복잡하게 무슨 뭐 이슈 달지 말고 이렇게 만나서 가깝게 만나고 이러다 보면 자꾸 가까워지고 그러면 또 이제 얘기하고 듣고 그러지 뭐. 네. 언제 한번 여름에 가운데서 한번 만나자. 가운데서 이승수 나고 해서 만나서 공감해. 왜 이렇게 자유스럽게 이렇게 만나고 긴장 풀고 그럼 서로 격려하고 얘기하고 근데 그냥 그 뭐 그 무슨 뭐 그러니까 옛날 배 타고 다닐 때가 좋았네. 배 탄 지가 한 6-7년 됐나? 넘었을 걸? 12년 50년이니까 12년. 옛날에 조성수 너 왜 못 왔지? 12년. 어? 우리 50년 할 때 조성수 왜 못 왔어? 조성수가 왜 안 왔어? 왔지? 야? 안 왔나? 야 성수, 야 성수 왜 안 들어가냐? 성수 들어가 자야지. 그래도 여행 말이야. 됐으니까 들어가서 잠깐.